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애플힙, 그 중에서도 이 엉덩이 윗부분의 근육을 자극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제 영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그런 유용한 영상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요, 바로 케이블 풀트루라는 동작입니다.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거는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케이블이라고 불리는 그런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셔서 다들 조금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케이블 중에서도 위에 풀리가 있고 아래 풀리가 있습니다. 이 로프를요, 롭을 아래쪽에다가 달고 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달고 동작을 할 때 일단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어깨 넓이에 2분의 1 정도 더 넓게 벌린 후에 발가락은요, 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각도를 추천 후에, 이 상태에서 항상 주의하는 거죠. 어떻게 어깨 뒤로 말아서 가슴 펴고 코어 당기고, 그리고 이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엉덩이 꼬리뼈 말아서 엉덩이 관략근 조여주는 거죠. 이렇게 말아서 넣으세요. 넣은 후에 가슴 펴고 어깨 내리고 팔은 쭉 편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거지만, 사실상 무게가 엉덩이 쪽으로 간다고, 엉덩이로 보낸다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호흡과 함께 엉덩이를 조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옆에서 보여드리면요, 내려갔다가 엉덩이 조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뒤쪽 거울을 보면요, 내려갔다가 후 엉덩이 조이면서, 가장 포인트가 이 꼬리뼈를 말아서 엉덩이를 조여주는 거거든요. 내려왔다가 후 조이고, 다리는 45도 각도로 벌려주고, 한 가지 해야 될 게, 이게 무게를 따라서 훅 떨어지면 안 되죠. 무게를 천천히 느끼면서 내려갔다가 후 엉덩이를 조여주면서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완전히 90도 다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상체는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면서 엉덩이는 뒤로 빠지는, 그리고 올라오면서 조여주는, 힙힌지가 일어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쉽게는요, 사실 캐틀벨 스윙이랑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캐틀벨 스윙할 때도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잠깐 캐틀벨 스윙에 대해서, 못 보신 분들은 캐틀벨 스윙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엉덩이를 조여주면서, 네, 힙 이 위쪽에 자극이 가는 그런 동작, 케이블 풀트루라는 동작이었고요. 두 번째 엉덩이 윗근육 자극하기 동작은요, 바로 힙 드러스트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마 엉덩이 고립 운동에선 최강자이죠. 힙 드러스트는요, 제가 자세한 영상을 이미 따로 만들어서 올려놓았으니까요,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힙 드러스트를 완전히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동작은요, 싱글렉 시트 다운 동작입니다. 먼저 싱글렉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요, 이 양쪽 다리를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먼저 이걸 한 후에 대충 엉덩이가 아, 이 정도 각도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싱글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를 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리 한쪽을 들고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고,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고. 이것의 가장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 두 발로 할 때처럼 똑같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야 돼요. 굉장히 안정감 있죠? 안정감이 있는데 한 발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깨지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항상 몸이 흔들리지만 몸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코어에 힘을 주는 것, 그리고 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특히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 무게가 무릎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 상태 그대로 힙 쪽으로 뒤꿈치를 밀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구나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집중을 해서 일어났다가 나 이거 잘 안 된다 하면요 다리 살짝 한쪽 까치발 들고 이렇게 이 동작을 할 때 주의할 점은요 당연히 가슴 말리지 않게 이런 동작 없죠? 가슴 말리지 않도록 어깨 말아서 펴고 복근 당기고 그리고 난 뒤 골반이 삐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선 집중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의 포인트는 무조건 천천히 해야 합니다. 빨리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동작은 바로 싱글렉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 한쪽으로 하는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그 엉덩이 윗근육 자극하는 법, 사이드워크이라도 하죠. 저는 이번에는요 밴드를 이용할 건데요. 이 밴드가 아니더라도 그냥 맨몸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긴 밴드 있죠. 긴 밴드를 얹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미니밴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저처럼 밴드를 이 무릎 쪽에다가 꽂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스쿼트 자세로 내려갑니다. 스쿼트 자세로 앉아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다리를 사이드워크, 바깥으로 벌리는 거죠? 바깥으로. 이렇게. 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밴드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무릎이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강도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다리를 벌리는데 이때 밴드를 따라서 무릎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이 텐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동작이 생각보다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밴드 없이 아웃, 아웃 가장 포인트가 아웃 하면서 약간 다리를 벌려주는 거예요. 무릎을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조여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웃, 아웃 하지만 이 스쿼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처음에는 일단 스쿼트에서 조금씩 한번 걸어보고 그 다음에 숫자를 더 늘려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주의할 건요, 스쿼트에서 앉았을 때 이렇게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들려지면 안 돼요. 엉덩이는 내리고 스쿼트 그 자세, 스쿼트 자세를 놓고 이렇게 바운스 없이 최대한 바운스 없이 스쿼트 자세에서 다리만 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총 4가지 엉덩이 윗근육 기르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는요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통해서 Q&A 하고 있으니까 Q&A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